노노야기 TV 강의 노노 위험공편 제스문 회장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타인도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르공은 유에요 이알 거의 종선생 즐저 호즈 유에 지수 호지서 부유우 시유련 자공문할 유일원이가 이 종신행지자오 자활 기서오 기소불욕 물시어인 해석 자공이 여쭈었다. 한마디 말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용서일 것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스토리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박 과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을 보면 화를 내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도 박 과장을 싫어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린다. 박 과장은 고민 끝에 친구인 김 대표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박 과장과는 대학 동기이다. 김 대표, 요즘 고민이 많아. 회사에서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켜. 김 대표는 박 과장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 과장, 공자께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하셨네.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보게.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쉽지 않아.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힘은 매우 크다네.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용서하면 서로의 신뢰가 회복되고 업무 효율이 향상될 거야. 박 과장은 김 대표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먼저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료들에게 사과했다. 시간이 흘러 박 과장의 태도는 변화했고 동료들과 신뢰를 회복했다.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고 회사의 성과도 좋아졌다. 박 과장은 김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 고마워. 내 조언 덕분에 동료들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회사의 성과도 좋아졌어.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자네가 스스로 노력한 덕분이지. 용서는 어렵지만 그 힘은 매우 크다네.